실제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Hello 해서 입력을 하면은 보다시피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니까 에러가 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에러가 떠 있습니다. 이런 에러가 왜 떴는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출력된 내용이 뭔지를 좀 볼까요? 보시면은 조인 전에 먼저 핸들 투, 애노테이트 비디오 등등등등 이쪽 나타나고 있는데 조인 더 핸들 원 너무 산만합니다. 이럴 때는 저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두세요. 제일 끝부분 있죠? 제일 끝부분에 블럭을 지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이 해서 입력을 딱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뭔가 에러가 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에러가 뜬 부분이 어딘지를 알려면은 이렇게 페이지 업을 쭉 해서 여기 있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행한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새로 시작한 부분이 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핸들 인이 호출되었습니다. 왜 핸들 인이 호출되었느냐 하니까 핸들 인부터 호출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 빠져나와서 처음부터 하죠. 로그아웃 나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하고 그렇죠?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로그인까지 했으니까 지금으로선 출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마이 비디오에 들어가서 워치를 클릭했을 때 이때부터 뭔가 이제 막 나타날 겁니다. 막 나타나고 있죠. 뭐뭐 나타났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커넥트가 호출되었습니다. 그죠? 커넥트. 그리고 소켓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빈 소켓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조인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조인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자인에서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채널의 PID도 할당되었고 그죠? 트랜스포트의 PID도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토픽도 비디오 1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의 로그 핸들 인 로그 조인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추가되어 있다는 것도 보이죠? 이게 조인 단계에서 지금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조인 펑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인 펑션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전 단계. 그러니까 커넥트를 거치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올리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에러가 뜬 거죠. 에러가 떴는데 어떤 에러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제가 블록으로 시작한 아유 깨져버렸다. 제가 블록으로 시작한 부분이 어디 요 윗부분쯤 될 거예요. 자, 커넥트 조인까지 봤었죠? 조인까지 보고 이번에 지금 호출된 것은 핸들 1 얘가 호출된 거예요.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보니까 유저 아이디, 비디오 아이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만 들어있나요? 이전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만 있잖아요. 그죠?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 이번에는 비디오 아이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채널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 핸들 1 이때 소켓 지금 이 소켓이죠. 이 소켓이 지금 보시는 이 소켓입니다. 얘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전 단계인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비디오 1 추가되었죠? 비디오 1. 그죠? 유즈 1은 언제 추가되었나요? 핸들 1이 아니라 이전 단계인 조인 단계에서 추가된 겁니다. 아니죠. 지금 유즈 1. 유즈 아이디는 조인 단계 이전 단계인 커넥트 부분에서 추가된 거죠. 이 커넥트. 커넥트를 거치면서 유즈 1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조인으로 넘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핸들 1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핸들 2로 넘어갑니다. 핸들 2로 넘어가면서 또 추가된 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다 대동소이하죠. 지금 여기서 딱히 소켓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어카운트 겟 유저를 불러와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소켓 핸들 1에서의 소켓은 핸들 2에 있는 소켓과 동일합니다. 소켓은 아무것도 바꾼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 보이시죠? 핸들 2까지 넘어온 겁니다. 핸들 2에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애노테이트 비디오를 호출했죠. 핸들 2 여기서 애노테이트 비디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멀티미디어 얘를 호출한 겁니다. 그럼 멀티미디어의 애노테이트 비디오 볼까요? 멀티미디어의 애노테이트 비디오 얘가 호출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포드에서 애노테이트 비디오 됐고 그죠? 그리고 리퍼 인설트에서 아이오 인스펙트 했습니다. 인스펙트한 부분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리턴되는 것이 멀티미디어 애노테이션이 리턴되고 있죠. 그죠? 멀티미디어 애노테이션이 리턴되고 뭐가 리턴되고 있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좀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리턴하는 것은 애노테이션이라는 거죠. 애노테이션을 리턴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에러가 딱 뜬 거예요. 그죠? 뭐라고 이랬느냐 하니까 could not render use json for rumble web use view. use view에 use json이라고 하는 것을 렌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메시지가 왜 떴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비디오 채널에서 이 애노테이션 보이시죠? 이 애노테이션이 조금 전에 리턴된 애노테이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서 socket new annotation을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 이걸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 클라이언트 보내준 것이 나중에 비디오 JS에서 받는 on이죠? on 어디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비디오 채널 on new annotation에서 리스판스를 받고 있죠. 요 리스판스가 비디오 채널의 요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ID는 annotation ID 그리고 줄줄이 body는 annotation body, annotation edge인데 user는 어떻게 됐나요? rumble web user view 해서 render user json user 이걸 그냥 user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얘를 렌더해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유저뷰에 렌더 펑션을 호출하는데 그냥 호출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아톰을 던져주는 겁니다. 유저제이슨이라는 아톰. 그러면은 렌더 펑션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이 아톰에 걸리는 렌더 펑션이 호출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유저뷰에 오래 들어가 보시면은 아쉽게도 지금 렌더가 없어요. 유저뷰가 어디쯤 있나요? 여기 있죠. 유저 뷰에 퍼스트 네임 있고 렌더 펑션 없잖아요. 그래서 렌더 펑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보시면은 렌더 펑션 유저 뷰 이 부분입니다. 유저 뷰를 열고 그리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시면은 이렇게 렌더 유저 제이슨이라는 아톰을 할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펑션이 호출될 거예요. 그리고 유저 뭘 리턴하느냐니까 간단해요. 그냥 제이슨을 리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ID, user ID, 랜드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말 그대로 맵을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도록 구성했어요. user ID, username. user라고 하는 이 맵이죠. user 맵을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확장해서 보내주도록 구성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비디오 채널에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꿔줬는데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려놓고 자 이제 렌더 유저 뷰에 렌더를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다시 릴로드하고 헬로 그러면은 헬로 들어갔죠. 레더 라피즈 이번에 이름 바뀌었네요. 조금 전에 아논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레더 라피드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니까 조금 전에 아논은 우리가 하드코딩 했던 것이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유저에서 불러온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있느냐 하니까 지금 달라진 점은 이 user ID를 하드코딩 anon
이전에 아논이었죠. 아논. 하드 코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DBS 불러온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죠? DBS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전과 달라졌는데 여전히 릴로드 하면 다 사라져버렸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새로 로그인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더라도 남아있도록 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방법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저 변환을 렌더해서 이거는 봐줬고 데이터베이스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이 DB에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에러 메시지도 없어요. 에러 메시지도 없고 소켓들도 지금 제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인도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인이 언제 호출되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켓들이 호출되는 거 부분 있잖아요. 요것들 계속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릴로드 할 때마다 커넥트와 조인까지만 딱 호출돼요.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잘 동작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불러드리는 걸 할 겁니다. 비디오 채널 다시 컨트롤러입니다. 비디오 채널 호출해서 비디오 채널이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바꿔주죠. 이렇게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조인 이전에 핸들링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인 했을 때 달라지도록 구성됐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플래시 저 페이지를 릴로드 하면은 조인이 호출되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이만큼 블록을 지정을 해두고 여기 페이지 릴로드 했습니다. 릴로드 했을 때 호출되는 게 웬 에러가 뜨나요? 웬 에러가 마구 뜨고 있네요. 뭔가 또 에러가 떴습니다. 뭐 수정을 좀 이따 해볼게요. 에러 부분이 annotation view resource is undefined 돼 있네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annotation view에 여기에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annotation view란 게 지금 annotation view란 게 없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럼 다시 돌려놓고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여기까지 에러가 뜬 상태입니다. 표시해두고 다시 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는 안 뜨겠죠. 안 떴습니다. 그리고 뭐가 출력됐는지 볼까요? 출력된 부분을 보시면은 처음에 커넥트가 출력이 되었고 그죠? 두 번째가 connected to 해서 조인이 호출되었고 그죠? 끝입니다. 그러면 릴로드 하면 조인까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내용을 바꿔주면은 내가 새로 조인을 했을 때 새로 릴로드 했을 때 조인은 호출되니까 조인 펑션을 우리가 좀 건드리면은 애노테이션 부분에 이전에 입력했던 부분을 그대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깔끔하지 않나요? 논리가? 깔끔한 논리죠. 그래서 조인을 지금부터 바꿔주는 겁니다. A 해서 붙여넣고 새로운 조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에러가 뜰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애노테이션 뷰가 없어서 그래요. 어쨌거나 내용을 좀 보죠. 그래서 비디오 아이디로부터 비디오 아이디로부터 비디오를 가져오고 그죠? 비디오를 가져와서 비디오에 할당되어진 애노테이션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멀티미디어 리스트 애노테이션. 그런 다음에 그 녀석들을 피닉스 뷰 렌더 매니 해서 애노테이션 뷰를 만들고 애노테이션 제이슨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가 들어가나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리스트 애노테이션의 리턴 값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아규먼트고 얘가 세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그리고 펑션은 피닉스 뷰의 랜더 매니 펑션입니다. 얘가 뭘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조금 전에 봤던 유저 제이슨하고 동일합니다. 이번에 애노테이션 제이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애노테이션 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애노테이션 뷰를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지금 애노테이션 뷰라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파일을 아예 만들어줘야겠죠. 쭉 내려와서 뷰에 애노테이션 뷰 애노테이션 뷰 EX 해서 이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애노테이션 뷰 맞겠네. 자, 애노테이션 뷰에서 이번에 렌더 애노테이션 제이슨에서 마찬가지 제이슨입니다. 이 제이슨을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누구죠?
근데 클라이언트까지 이해를 받아서 어떻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비디오 JS가 클라이언트인데? 그죠? 비디오 JS가 어디 있나요? 다른 거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치우겠습니다. 비디오 EX 애노테이션 조금 치우고 자, 몇 개를 좀 열어서 치웠어요. 자, 지금 현재 애노테이션 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디오 JS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디오 JS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on new annotation에서 그대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리스판스에서 리스판스를 바로 new annotation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보죠. 그래서 hello. 예, 에러 없이 동작을 하네요. 에러가 뜰까 했는데 console 부분에서도 이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릴로드 하고 릴로드해서 hello 했는데 이 hello는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릴로드했을 때 부분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죠? 안된 부분이 뭔지 볼까요? 자, annotation view 해서 render 요렇게 return 하도록은 고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비디오 채널에서 join 부분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죠? join 부분. 이 부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비디오 채널의 join을 볼까요? 비디오 채널 join에서 annotation에서 render many annotation view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곳을 비디오 JS 부분에서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동일하고 이제 비디오 JS 부분에서 annotation을 처리하도록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JS, 비디오 JS 그래 제 생각에도 뭔가 이 부분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요렇게 보죠. 그래서 new annotation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채널 on new annotation response render annotation message container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render annotation message container response render annotation response 동일합니다. 근데 response render annotation 요 function 내용이 좀 달라졌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현재 이렇게 돼 render annotation 요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데이터 시크 유즈네임 요것을 유즈네임 여기까지 갖고 어펜드 차일드까지도 갖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ceiver annotation video changing annotation join 부분에서 join 부분에서 비디오 채널 조인해서 내용을 좀 바꿨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렌더 부분에서 바꿨다고 봤는데 렌더 부분이 아니네요. 지금 보시면은 비디오 이니 조인이 지금 현재 비디오 채널 조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조인도 비디오 채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인 부분에서 바꾸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요 조인 부분을 요렇게 바꿨어요. 요렇게 그죠? 조인하는 시점에 애노테이션들 각각을 렌더해서 화면에 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애노테이션 받은 거. 리시브 조인에서 오케이. 조인에서 애노테이션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채널에서 조인에서 애노테이션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애노테이션과 소켓 있는데 이 부분 애노테이션을 보내주는 것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인에서 애노테이션이 여기에 리턴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전 코드 비디오 채널에 이전 코드 지금 적용된 게 없군요. 예. 일단은 이
이 애노테이션이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채널입니다. 비디오 채널 부분인데 일단 설명을 마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노테이션 뷰 비디오 JS에서 그러니까 조인 시점에 애노테이션을 방금 보니 리턴하는 값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그 녀석들을 하나하나 랜드 애니메이션 애노테이션 호출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시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at은 어디 뭐라고 했나요? 시간이죠. 시간이고 body는 내용이고 그리고 user의 usernam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시각 데이터 시크 얘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냥 attribute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각은 attribute이고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이 두 가지죠. username과 body.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 시크라고 하는 어트리뷰만 지정을 해뒀다는 지점 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되겠네요. 이 부분 이렇게는 구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막 산만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릴로드 하니까 이전에 제가 입력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이전에 입력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각 정보. 시각 정보와 상관없이 다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인 시점에 이전에 비디오에 할당되어 있는 애노테이션을 다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그건 좋은데, 이왕이면은 시각, 플레이의 시각 정보에 맞춰서 그 시각 이전에만 입력됐던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